안녕하세요, 모비입니다. 오늘은 문의가 가장 많은 렉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모비진 유저분들을 위해 최대한 많은 렉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업로드할 예정이니 그 다음 콘텐츠도 꼭꼭 챙겨보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렉이 발생하죠.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하는 렉 해결 방법. 오늘은 녹화 품질에 관한 해결법입니다. 첫 번째, 녹화 영상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렉입니다. 화면이 흐리거나 깨진 화면으로 나온다는 의견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모비진은 녹화할 때 모든 설정 권한을 모비진 유저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게 제공하고 있어요. 설정, 녹화 품질에 들어가시면 녹화 해상도, 녹화 화질, 프레임 수를 직접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녹화 품질을 높이면 화질이 좋아질 수 있지만 그만큼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돼요. 자신의 핸드폰에 맞는 설정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핸드폰에 맞는 설정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모비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 녹화 마법사를 통해 내 폰에 맞는 설정을 조정할 수 있어요. 녹화 마법사는 본인의 장치를 분석하고 가장 호환이 잘 되는 해상도와 품질, 그리고 프레임 수를 조정해 준답니다. 깨진 화면, 색 변화, 앱 충돌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영상을 깨끗하게 찍기 위한 방법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첫 번째, 모비진 설정에서 녹화 마법사를 실행합니다. 두 번째, 설정에서 원하는 해상도로 설정 후 녹화를 실행합니다. 두 번째는 녹화 영상이 검게 나온다는 렉입니다. 녹화 영상이 검은 화면으로 나오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호환 불가 해상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녹화 영상뿐만 아니라 캡처 역시 검은 화면으로 나오는 현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건 바로 모비진의 렉이 아닌 저작권 보호 콘텐츠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이 있는 방송, 도서, 콘텐츠를 가진 앱의 경우 녹화를 할 수 없게 모비진을 포함한 녹화 앱을 찬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웹툰이나 넷플릭스, 왓챠플레이 같은 저작권 보호 콘텐츠들은 핸드폰 자체 스크린샷도 적용되지 않죠. 여러분이 녹화 또는 캡처하시려는 해당 어플에서 자체적으로 녹화나 화면 캡처를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모비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녹화 품질에 관한 렉을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무조건 화질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닌 자신의 휴대폰에 맞는 설정을 해야 한다는 점. 그럼 모비진과 함께 멋지고 깔끔한 영상 녹화하세요. 안녕.